개구쟁이스럽고 뭐 꼴통스럽고 해봐 일단 레벨 좀 보게. 아, 내 레벨은 만렙이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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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네스코 화성 행궁 남쪽 성벽 옆에 빡빡머리 통 큰 바지 큐빅 이어링스 내 뮤즈들의 거리 왈거리 코를 찌르는 락카 냄새 그 갑갑한 골목 틈을 꽉꽉 다른 세계로 매운 형들 락카세 테니 파도 막 난 좀박. 근데 왜 리버브를 넣으셨어요? 그냥 해 씨발. 리버브를 왜 넣는 거야 랩하는데? 다 빼? 너 보컬도 해. 보컬 우후 막 만지지 마 새끼야. 아 기울어졌잖아. 그 봐. 뮤즈들의 거리 왈거리 코를 찌르는 락카 냄새 그 갑갑한 골목 틈을 꽉꽉 다른 세계로. 이번 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래 해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웅태웅입니다. 저도 딱 그 생각이 아니면 내년 철학 안 하는데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고기 파티 해야죠. 형님 만나는 거 아시죠? 말이 뭐? 아 마지막 곡이 안 나오잖아. 원래 딱 지금 원래 나왔어야 돼요. 시기상 맞아. 지금 짐남진이라고 합니다. 드링칼라랍샷이라고 친구 웅태공이랑 함께. 무늬만다 유스아아아 지금 내 마족하면서. 아 물도 하나 섞여 조금만. 어 그 뭐 마실래? 저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사와. 쥐고 있는 숨 오늘 붓겠지 열정에 불 붙이는 도화선 좋아서 사는데 오케이 사는데 뭐 노력의 정도를 따져 안 해 컴피티션 팍커스 아빠게 손을 놓아줘. 안녕하세요 식슬입니다. 163이라 식슬입니다. 이런 식이 네 여유 있어 보이지 않니? 않니? 이게? 이게 더? 이게 너 랩을 한 결론만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평생 비트를 받으면 뭐 이렇게 짤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라인만 존나 생겼어. 도라이야. 저런 새끼 같지? 예? 나가. 근데 저도 저런 사람 처음 봐. 너네 날씨까지 보라색 파스텔 진하게 덮칠해 나의 서버던 스카리 비베리 옆에 조던 빌런시에 삶을 쳐 스카리 비베리 내가 돌아가신대요. 근데 난 솔직히 이 노래는 훅이 제일 좋아. 그리고 이렇게 존나 멜로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안켠으로 되게 기쁜 마음도 있었죠. 근데 기분 좋음과 뭔가 마음 아픔이 공존해가지고 좀 뭔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약간 다이어트적인 것도 있긴 한데 욱하는 성격. 조명 왜 마실 거나 좀 사오자. 먹을 거랑 잠깐만요. 야 너 나 보고 막 격렬하게 움직여. 욱하는 성격? 나이에 비해 좀 어린 면도 있고 장난도 많이 치고 하지만 되게 여린 사람이기도 하고. 그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여서 너무 근데 옛날부터 그건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모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네. 동네 형? 나이 많이 차이 나지만 한 4살 형? 뭐 술집에서 뭐 재밌게 노는 형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아까보다는 괜찮아졌어. 예! Popcorn on my hands. Rock on 똑같아. 다시 한량처럼 사는 게 뭐 어때서. Yeah. 한량처럼 가면 돼 내 옆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이도 있으신데.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그 형님 거 곡 헬리콥터 라인 넣었잖아요. 그거 듣고 우리나 해지. 아 마스터는 잘 나왔는데 누가 들어야 말이지. 좀 들어 이 X들아 피나타. 메타퍼가 뭐예요? 메타퍼가 뭐냐고? 네. 에이스 아이스크림. 아. 메타콘이라고. 달달해. 그거 존나 웃겼던 게 뭐 담배 안 피워 라인이 나왔잖아 초반에. 나와서 나왔거든요. 어,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피웠어. 근데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 거 보고.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폈다고.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기야. 아 그래요? 이 사람을 알고 나서부터 이런 노래를 이런 필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트랙을. 스테이지. 맨날 랩만 죽는 수다다다 수다다다 수다다다다다 저쪽에다가. 연륜. 필. 단지 조금 재미는 없어요. 저한테는 약간 올드맨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네? 근데 그때부터 랩이 느려가지고. 아 그때 누가 천천히 하라 그래갖고 괜히 씨발. 난 천천히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속이 타 천천히 하면. 빨리 해야 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피냐타 앨범을 듣는다면 진짜 안 듣고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빼고 변화를 항상 추구하는구나. 발전을 항상 추구하는구나. 꼰대스러움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받아들이고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랩만 잘하면 되는 거야. 씨발 어딜 빌려갖고 죽여라 마이신. 랩 잘하고 곡 좋으면 되는 거야. 뭐 어이 뭐 그 이쁜데 지금 재밌어? 원래 레넨스는 하려 그랬어 컨텐츠. 근데 제가 재미없다 그래갖고 안 한 거야. 어? 잘 먹고 자서 제일 씨발 새끼들아. 잘 먹고 자서 제일 씨발 새끼들아. 뿌듯했어요. 네 뿌듯했죠. 3, 4, 5로 가면서 좀 뿌듯했죠? 이게 빌드업되는 과정이나 그걸 다 옆에서 보고 그 마지막에 목소리까지 주어던 시원하게 소리 질렀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확실히 그 예전부터 했던 연륜? 약간 베테랑 느낌이었는데 4, 5번째 트랙에서 변화되고 좋았습니다. 어 저는 좀 놀란 기분이었어요 조금. 할 수 있는 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해주고 그걸 또 잘 소화해내가지고 좀 자극이 많이 됐어요. 이번 피니아타라는 앨범은 인형 큰 인형인데 영화 보면 엉덩이를 눈가리고 애기들이 손으로만 들고 엉덩이를 펴내고 사탕이 팍 쏟아지는 몇 년 동안 이제 쇼미더머니라는 매체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리고 각인이 돼서 많이들 나한테 몽둥이를 휘두른 느낌? 댓글도 악플들도 많이 달리고 몽둥이를 많이 맞은 느낌이어서 이번에 앨범도 때리려면 때려라 라는 안에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선물들이 가득하니 원래는 눈 가리고 귀 막고 몽둥이 때려라 피니아타라는 사물을 나한테 대입시켜 왔던 거지. 장장 1년 동안 1년 동안 That way, that way, now. 지금 많았지만 시간을 좀.